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섭대입니다. 제가 요새는 또 이제 서울 쪽으로 그래도 제 댓글을 다루신 우리 금서재님이 확실히 눈이 예리하네요. 제가 병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서울 쪽에서는 확실히 마이크 안 쓴다고 선생님 목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침 서울 쪽에 아마 굿상 차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제 꽃장식 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서울 쪽에서는 설경이라는 걸 잘 안 해요. 설경이라는 걸 잘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파련이라는 걸 쓰죠. 수파련. 발음상 이제 수팔련이라고 그러는데 수파련이라는 말은 목숨 숫자에다가 파도 파자를 써서 목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연꽃 모양이다. 그래서 보통 수팔련, 수팔련 그러는데 발음이 잘못되면은 이상하죠. 그래도 수파련이라 그래요. 수파련. 그래 가운데 수파련을 장식을 하고 이제 떡에다가 꽃을 꽂아놓는 것은 조금 모양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한양꽃에 새남꽃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꽃장식을 떡에다 좀 많이 해요. 아무튼 그것도 각자 각자 좀 다른 부분인데 댓글에 다르신 분이 굿상을 보시고 쌀 위에 대 꽃갈 꽂아놓는 걸 보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뭐 상문이 나고 3년 동안에는 꽃갈을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나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양한 부분에 강의를 해놨는데 너무 우리 무속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행위에서의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한양꽃 아마 이북구대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한양꽃을 하시는 분들 경기도꽃을 하시는 분들 그것이 이제 지금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좀 내려가서 보통 통돼지를 쓰면은 통돼지는 밖에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갈비를 쓰시는 분은 갈비를 안에다 우리처럼 들여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다 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 도당이나 부군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재수를 받는다 운을 받는다 도당의 문을 열고 부군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통돼지를 많이 썼어요. 돼지라는 것이 반드시 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돼지 꿈꾸면은 복꿈이다 그냥 업돼지다 복돼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재수꽃을 할 경우에 운맞이를 할 경우에는 돼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소갈비를 쓰나 돼지를 쓰나 운맞이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히 한양꽃이나 경기도꽃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불사거리라는 것을 할 때 예전에도 많이 그랬고 지금도 아직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돼지나 갈비나 부친 게 전에 누린 거 비린 거 있으면 상종일 갖다 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 몸으로 겪어보고 불사거리를 할 때 저는 뭐 아무 어떤 뭐 하늘의 천신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사할머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사할머니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 질문을 제가 강의마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 내 할머니 불사할머니 제가 집 할머니 불사할머니 우리 할머니 불사할머니 저 내 손님 내 할머니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불사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면은 저는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생선이 없으면은 밥을 안 잡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사할머니 모셔는 그 항아리 앞에 마른 생선이라도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갖다 놓습니다. 제가 굿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할머니 몫으로 조개 한 마리를 더 시켜서 우리 할머니 상에다 놔드리고 굿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사거리를 할 때 갈비나 돼지나
붙인 게 우리가 동태전, 뭐 육고기 산적 이런 거를 장쪽 위로 덮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절대로 덮지 않고 그냥 구슬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꽃갈 문제도 통상 제갓집들은 꽃갈을 한 개를 만들어서 쌀 위에다 씌워놓고요. 그 다음에는 무당 구슬할 때는 꽃갈을 세 개를 만들어서 하얀 항아리에다가 씌워놓게 되죠. 아마 지금은 전국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무당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아리, 재석항아리, 실정항아리, 시주항아리에다가 꽃갈을 세 개 접어서 씌워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무당들은 어차피 신당에다가 항아리에 꽃갈 씌워서 모시기 때문에 세 개를 접어서 넣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부터 100년, 150년, 2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무당집에 다니는 제갓집들은 너나 없이 집에다가 통상 시주항아리, 세존항아리, 불상항아리, 시주항아리, 재석항아리 이렇게 항아리들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몸주로 받아서 놀고 업으로 받아서 모시든, 시주로 받아 모시든, 불사로 모시든, 재석으로 모시든, 집안에서 그걸 모시던 시절에는 그 제갓집들도 꽃갈을 3개를 씌워서 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대로 넘어오면서 6.25라는 전쟁을 통하고, 그러면서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고, 뭐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 전통을 말살하면서 집집마다 전부 다 그 항아리를 내모시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항아리를 모시는 사람보다 안 모시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항아리를 모시지 않고 있는 집안은 저는 꽃갈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상문이 나서 뭐가 잘못돼서 뭐 집안에 초상이 나서 꽃갈을 안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가중에 불상아리, 재석항아리, 업단지, 복단지, 시집단지, 대감항아리 이런 것을 안 모셔놓은 제갓집들은 저는 제갓집 구슬할 때도 꽃갈을 씌워놓지 않고 해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자기네들이 항아리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상도에서는 시주항아리, 세존항아리, 뭐 시가열에, 친정열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셔놓은 분들이 있고, 전라도에 가면은 칠성단지, 재석단지, 시집단지 모셔놓은 분들이 있고, 이 서울 경기지방에서는 불사단지, 재석단지, 업단지, 복단지, 대감항아리 이렇게 모셔놓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모셔놓은 분들은 어차피 집안에서 구슬할 때 항아리가 나오니까 그 항아리에 꽃갈을 새로 접어서 갈아서 올려드리는데, 그 항아리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꽃갈을 접어놓지 않고 구슬해도 크게 무방하더라. 물론 그 꽃갈이라는 것은 굿하는 동안에 잠깐 쌀 위에다 덮어놨다가 굿이 끝나면은 그 꽃갈을 제갓집한테 들려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꽃갈이 굿이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굿에 오셨던 어떤 조상님이 꽃갈을 씌워놓으면은 꽃갈을 만들어, 아, 내 자손들이 또 나를 모셔주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는 꽃갈을 안 만들어 놓고 구슬합니다. 제갓집 구슬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구슬하든 고사를 하든, 과거에는 우리 선배 우리 초창기 시절에도 작은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큰 구슬을 해도 반드시 쌀 위에다가 꽃갈을 씌워놓고 구슬했어요. 근데 그 굿이 끝나면서 그 꽃갈을 뒷전 풀 때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 꽃갈을 굿이 끝나고 찢어버리는 것이 제가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뒷전 풀이 하면서도 찢어버릴 때 그 할머니가 자기 몫으로 만든 꽃갈을 찢어버리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집에다가, 무당은 당연히 항아리가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 제갓집에서 항아리를 모시지 않고 1년에 뭐 2년에 뭐 구슬하시는 제갓집들이 있어요. 그 집은 꽃갈을 만들지 않고 구슬해요. 그런데 어느 집은 그 항아리가 없어도, 항아리가 없어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옛날 어른들이 꽃갈을 씌워놓고 구슬하기를 바라시는 조상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혹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제갓집 구슬하고 제갓집 고사를 할 때는 저
저는 꽃가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약고들 하시고 경기도 꽃을 하시는 분들이 불사거리나 할 때 고기나 갈비나 돼지를 상종이로 덮는 것도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불사할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할머니가 불사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지 생선이 없어서 못 먹었지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이 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살아오신 분들은 상종이를 덮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시면은 그 상종이를 덮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무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선배 어른들이 하시던 격식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건 아닌데 그 내가 직접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은 그 갈비나 돼지를 상종이로 덮는 그 자체 한 가지 행위가 막말로 진짜 뭐 하늘에서 천신이 온다고 해도 그 상종이나 하나 덮는다고 그게 거기 있는 갈비가 없어지고 그 덮는 걸로 그 누린 거 비린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린 거 비린 거를 거부한다고 그런 걸 가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네들이 천신줄기라서 나는 천신이 와서 그래서 누린 거 비린 거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탁이 3일 전 뭐 초하루에 뭐 하루 이틀 뭐 날 잡으면 뭐 산에 기도 가면 누린 거 버린 거 먹지 말고 몸을 정갈히 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제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집 굿을 하든 자기 굿을 하든 그때 그럼 누린 거 비린 거를 싫어해서 안 먹으면은 굿상에서도 누린 거 비린 거 올리지 말아야지. 왜 통대를 잡고 소갈비를 놓고 또 돈 자랑하는 것들은 통소까지 놓으면서 그지랄 떨면서 왜 누린 거 비린 걸 먹지 말고 누린 거 버린 걸 가리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가 간혹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태백산 천재단에서 천재를 제가 두 번을 지낸 사람이에요. 태백산 꼭대기에서 제가 불사의대를 입고 천재를 두 번 지낸 사람이에요. 천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모든 무당들이 천신의 가장 높은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중국의 옥황상제 믿는 그런 짝퉁들 말고 우리가 군문서에 경문에서 나오는 옥황상제를 씨부리는 거 말고 그냥 옥황상제는 우리가 천지신명 일월성지인의 대용품으로 옥황상제의 이름을 빌려다 쓴 것 뿐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저 하늘의 천재 환인할아버지 그 환인할아버지 아드님인 환웅할아버지 그 환웅할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드님 단군할아버지 또 단군을 또 환군이라는 쪼다가 있더라고요. 단군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 환이라고 할 때는 하느님을 말해 하늘을 말해요. 환웅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환인할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환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환인 환웅구리는 거예요. 단군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땅군이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것은 땅, 단이라는 것은 해가 비쳐있는 땅을 양달, 해가 없이 그늘이 진 땅을 응달 그래요. 음달 그러든지 양달, 음달 그래요. 그 달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조선의 역사에서 단군이라 해보면은 환웅 할아버지 내려올 때 아사달에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단군 할아버지가 아사달에 아사달에다가 신시를 개척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사달이라고 할 때도 달이라는 말은 달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사라는 말은 일본 애들이 아까라고 그러죠. 아까 명자 아끼고 쏘냐 할 때도 명이라는 밝은 명 아사 아까라는 말은 불다라는 말이고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렇게 팔에다가 긁히고 상처 나면은 빨간 약 바르잖아요. 빨간 약을 지금 50,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50,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그건 아까진기라 그래서 아까진기라 아까라는 말은 밝았다는 거예요. 그 아사라는 말도 밝고 빛이 나는 땅이라는 말이야. 달이라는 말.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은 군이라는 말은 임금이고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 때 단이라는 거는 밝은 임금이라는 거야. 밝은 임금. 그럼 이 땅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이라는 말에서 환군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용어예요. 환인, 환웅, 단군이지 환인, 환웅, 환군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없어요. 역시 장면가다운 발상이네요. 장면가가 환군이라 했으니까 너는 환군을 믿고 살아라. 그렇지만 그래서 그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신실 개척했다고 하는 그 태백산에서도 천재를 지내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소머리를 써요. 그 태백산 천자의 역사를 보면은 태백산에서는 반드시 하늘의 죄를 지낼 때 천신의 천재에다가 천존의 죄를 지낼 때 살아있는 소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있는 소를 죽여서 구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북굿에서 말하는 타살굿이란 말이에요. 타살굿.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도 지금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해서 왕이 제사를 지내는 지금 답십리 전농동, 청량리에서 왕십리 쪽으로 가다 보면 전농동이라고 있어요. 전농동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제사를 지내는 터다. 거기에 보면은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선농단.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죽인 소, 그 소를 잡아서 거기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해서 탕을 끓여 먹었다 해서 그 탕이 선농탕, 그래서 지금은 설농탕, 설렁탕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신을 말하는 너희 종자들이 천신제자는 누린 거 비린 것을 금기한다, 누린 거 비린 거 먹으면은 부정이 탄다, 누린 거 비린 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떠들 수가 있느냐,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응? 천신이면은 오히려 예전에는 소를 잡아서 바치고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야, 양을. 그 다음에 인도나 아랍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알라를 믿어도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거야. 그런데 왜 신들이 누린 거 비린 거를 거부하고 마다하고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냐, 이 무식한 인간들아. 진짜로 너희들이 천신제자라고 아가리를 털어가면서 누린 거 비린 거 타령을 하면은 너희들이 구슬할 때 소, 돼지, 갈비 놓지 말고 동태전 붙이지 말고 산적 붙이지 말고 갔다가 소신은 야채만 한다니까 야채나 갖다가 상추나 놓고 배추나 갖다 놓고 구슬해야지. 이 미련한 종자들아, 정말로 대한민국에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니까 이 무당들이 너희들 말 한마디에 그냥 맨날 전전긍긍 가슴을 조여가면서 이걸 하면 맞을까 저걸 하면 맞을까 이걸 하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저걸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는 와중에 너희들이 먹이가 되고 있다는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년놈들아.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말을 떠드는 하는 대한민국 무속계는 점점 소설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저의 말을 그래도 공감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많은 보살 법사 우리 무당 선생님들 애동 기자 여러분들이 너무 무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몸에 분명히 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내 할아버지가 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오신다면 저는 저 하늘의 천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저도 느껴요. 하늘의 기운, 그 신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 하늘의 신들이 내 몸에 실리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빠락빠락 아가리를 털어가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들을 해, 이 원숭아. 네가 그렇게 아가리를 털어대면은 털어댈수록 네 얼굴에 먹칠하고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뿐이야. 차라리 저기 멍게 새끼처럼 이 형님 흉내를 내. 형님 흉내를 내려면은 대신에 멍게 새끼도 그놈은 형님 흉내를 내는데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개똥 같은 소리를, 야, 그 대가리가 안 돌아 쥐어짜낼 게 없으니까 10분 채우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 너도 지금까지 네가 그 천편이 넘는 강의를 올려놨는데 다 똑같은 소리지 별마디 한마디가 있냐, 이 원숭아. 제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내 몸에 신이 있잖아, 내 몸에 신이.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특히 상문 소리 나면 뭘 그렇게 벌벌 떠냐고. 무당이 상문 안 나면 무당 바꿀면 죽는 거예요. 무당이 죽은 귀신들 상대하는데 초상이 안 나면은 무당들 굶어 죽는 거야. 그렇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 구태해야 되니까 사람 죽으라고는 할 순 없잖아요. 죽은 조상을 풀어주고 사는 거야, 무당이. 그 다음에 내 몸에도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와 있는 거야. 다만, 어느 때는 우리 할머니가 당신도 그 시절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당신도 도인 흉내내고 도사 흉내내고 사실 할머니도 있어. 우리 집안에도 평생 생식을 하면서 살으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오시면은 저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 할머니가 움직이면 우리 할머니는 생선이 없으면 밥을 한 잔, 나는 일평생 반찬을 상을 차려놓고 굿상에 굿당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가는 게 생선을 입에다 넣어요. 근데 올해는 저도 지금 장군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좀 움직이셔서 그러는지 올해는 제가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소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소고기가 있어야지 밥을 먹어. 그렇게 소고기가 맛있더라고. 지금까지도 올해는 계속 소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도 쓸고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평소에는. 근데 저는 평생을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인데 올해는 돼지갈비, 돼지고기, 삼겹살 냄새만 맡아도 싫더라고. 생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맛있을까? 나머지는 생선도 맛이 없어. 냄새가 딱 역하게 비리고. 근데 소고기는 작년까지만 소고기 냄새만 맡아도 누린내가 막 들어왔는데 올해는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걸 먹으면 된다.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걸 먹고 굿상을 차릴 때도 꽃가루를 씌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오늘 굿상을 차리면서 여러분들 꽃가루를 접고 싶은 날 접고 접기 싫은 날은 안 접으면 돼. 그 다음에 굿을 하면서도 소, 돼지, 부침개, 산적 여기다가 하얀 상종을 덮고 싶은 날은 덮고 그렇지 않는 날 안 덮고 하셔도 충분해요. 그거 뭘 그렇게 겁을 내냐고 한번 해보는 거지.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도 잘못되는 일 없더라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느낌을 따라갔을 때 제갓집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이 그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구판을 휘저어버리면 구판은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제가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싸가지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나도 선생님이 있었고 신엄마가 있었고 어른들이 있을 때 그때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별 나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 살아있는 체험,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체험과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봐도 별로 잘못된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어보시라. 아무튼 또 오늘도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 북한산 자락에 와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서 좋은 매미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가끔 입에다 걸레를 물어도 걸레는 여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들에게 하는 걸레가 아니고 더럽고 추접하고 쓰레기 같은 보살 법사 연놈들에게 하는 걸레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걸레질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귀는 깨끗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질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정법사가 원래 그런 인간 아니에요. 생기고 보세요. 저 선비잖아요. 아주 저도 깐깐하고 아주 점잖고 아주 양반집 자손이고 선비예요. 그런데도 제 입에 이렇게 걸레를 물 수밖에 없을 수밖에 만드는 이런 개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생이라고 여러분들의 고혈을 짜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겨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렇게 뻐꾸기를 털어가면서 그 원숭이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30만원, 15만원씩 받아가면서 법회라고 씨부리면서 지 기도문이라고 업장소멸이라 외우라 하고 태아링이나 천도라고 그 행위를 지금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한다고 껍죽거려도
거기에 따라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정신빠진 무당들이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열이 받겠죠. 지가 한 달이면 20, 30명 모아놓고 초월에 30만원, 보름에 15만원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돈 1000만원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내가 씹어먹고 싶겠지. 내가 잡아먹고 싶겠지. 그래도 원숭아, 너가 그거 한 가지 안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는 업장을 하나라도 덜 짓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유튜브를 계속 나를 씹어대면서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서 너한테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라도 줄어가는 것이 너가 업장을 덜 짓는 길이란다. 그러니까 감사해 형님한테. 형님한테 감사하고 자꾸 형님하고 씹고 대들지 말고, 응? 원숭이 네가 앞으로 제대로 된 무당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희가 너의 방송 너의 채널에 가서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너의 실체를 다 알고 있어. 너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더군다나 네 흉내 내면서 따라다니는 저 멍게 새끼도 그게 그걸 강이라고 하냐. 에휴. 암튼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무속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라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합니다.